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무상증자에 대해서 1부에서 무상증자 이야기를 좀 다뤘죠. 그 무상증자라는 게 뭐고, 또 주주들한테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해 줄 때는 어떤 것을 이제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지, 뭐 이런 무상증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본적인 주주분들이 꼭 알아야 될 또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고, 또 무상증자의 권리락이라고 하는 게 뭐고, 권리락 이후에 무상증자 비율에 대해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시젠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번 주제로 시젠을 택한 것은 마침 뭐 오늘 녹화하기 직전에 보니까 시젠이 그 무상증자 공시를 했더라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 그 코로나19의 최대 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 키트가 주력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한 5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아마 3월, 4월까지만 해도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5월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오르기 시작하면서 한 7월경부터는 주가가 아주 급등해서 지금 30만 원까지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중 최고 한 32만 원, 33만 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작년 한 10월 넘으면서 연말로 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뭐 주로 백신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빨리 보급 되게 되면 뭐 결국은 코로나 종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감할 것이고, 시젠 같은 경우는 뭐 진단 키트 외에는 뭐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백신 보급 그 이후에 시젠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타격을 받고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이렇게 거의 뭐 10만 원을 조금 넘는 뭐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요 상황은 지금 그 회계 기준 위반 때문입니다. 그 시젠이 그 회계 기준 위반 때문에 그 감리를 받았는데, 그 감리 조치에서 그 고의로 회계 기준 위반을 했다 그래서 그 담당 임원 해임되고 뭐 과징금을 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회계 기준 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더공시에서도 그 전에 한번 시즌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고의 그 회계 기준 위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찰 통보가 되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검찰 수사 의뢰나 통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검찰로 자료가 가기는 가는데 일반적인 그 고의 회계 기준 위반에 보다는 상당히 그 낮은, 검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낮은 단계의 조치였고, 그 다음에 시장 조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국 거래소에서 뭐 매매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시장 조치도 전혀 없었고, 또 2019년도에 이미 회계 기준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무제표 다 정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클린화 시켜서 감사 의견도 제대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회사가 회계 기준 위반으로 더군다나 매출 인식과 관련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충격을 받아서 여기까지 주가가 거의 뭐 바닥, 사실상의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뭐 이쪽 단에서 들어간 주주분들은 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우리 뭐 소액 주주들 불만이 이제 많이
표출이 되고 회사에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대 뭐 무상증자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가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그 요구를 하게 되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주주들 액션도 나타나고 하니까 회사 쪽에서 그런 요구들을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치가 지금 배당을 분기마다 이제 실시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무상증자 나왔고 또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서 그 수권 주식수, 즉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상증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권 주식수도 많이 늘리고 하는 조치들을 해서 지금 그 이후에 그 이런 조치들에 지금 약발이 좀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만 원, 거의 17만 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후에 이 약발들이 원투 콤비네이션이 뭐 얼마나 이렇게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이 링에서 이렇게 먹힐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 시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 무상증자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어제 4월 8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1대1 무상증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9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무상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고, 뭐, 신주 재원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역시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 인력은 129억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2,599만 주, 그 무상신주 주주들한테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26일로 돼 있죠. 그죠? 자, 4월 26일. 자, 4월 달 달력 보면 4월 26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니까 시젠의 그 무상 신주를 받으려고 하면 하루 이틀 전, 즉 22일인 목요일까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플러스 1 플러스 2, 26일. 그래서 22일 목요일까지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을 해야지 26일까지 주주 자격이 생겨서 신주를,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26일이라고 해서 26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된다. 이건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2, 3년도, 즉, 최근 2, 3년도,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21년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배당 내용을 한번 보면, 19년도에는 뭐 주당 배당금이 1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 수혜로,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당연히 회사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전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전 벽해 수준으로 회사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실적에 기반해서 기말 배당이 지금 1,5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가 이번 주총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89억 원 정도 배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 시가 배당률은 한 0.8% 정도 되겠습니다. 자, 3월 말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정관 변경안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인데 자, 수권 주식수, 발행 예정 주식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늘린다. 우리 주주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재무 활동의 옵션 다양화다. 뭐 이 주식 수를 늘리는 뭐 이유는 이제 다들 알고 있으니까. 자, 5천만 주에서 3억 주로 늘린다. 그 다음에 정관에 신설한 게 뭐냐면 3월, 6월, 9월 말일, 즉 1분기 말, 반기 말, 그리고 3분기 말에 주주들한테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진 방법으로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자, 분기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게 정관 변경의 목적이다. 이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거의 뭐 100% 찬성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정관을 통해서 수권 주식을 늘리고 자, 분기 배당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에 4월 8일 날 이제 무상증자 공시를 했고 그 다음에 3월 9일 날
회사 그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회사가 직접 뭐 이렇게 자기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위탁 중개기관 삼성증권하고 계약을 해서 삼성증권에 그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주식을 사라. 얼마? 한 300억 원 정도 사라. 계약 기간은 3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목적은 뭐냐? 주가 안정이죠. 그다음에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그래서 삼성증권이 이 한 3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앞으로 한 6개월에 걸쳐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삼성증권이 이 자기 주식을 다 300억 원어치를 다 취득을 안 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그 공언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시즌 정도 되면 공시한 대로 자사주를 삼성증권에서 그 매입을 할 거다, 그 약속을 지킬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사주 취득 300억 원 하죠.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무상증자 공시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로킥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원투 콤비네이션을 회사에서 던진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먹힐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뭐 시장에 그렇게 잘 먹히고 있는 것 같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26일 날 그 주총 무렵이었나요? 그 무렵에 그 시젠 쪽에서 시젠의 사업 비전이라고 하는 25장짜리 PPT 자료를 공개를 하고, 이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총 때 주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분자 진단 대중화 생활 검사 체제 완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천종년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5장짜리 이 PPT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자료를 상세하게 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게는 뭐 2021년, 2022년에 뭐 실적 목표부터 사업 전략 목표까지, 또 뭐 2023년 것도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기, 뭐 단기, 중기, 장기 뭐 목표들 이렇게 쭉 그 다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주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시젠 그러면 무조건 진단 키트 회사로만 알려져 있고, 코로나가 약해지고 뭐 백신이 다 보급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뭐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는 완전히 맛이 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들 생각하니까, 회사에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비전, 사업 비전에 담아가지고 시장에 그리고 주주들한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4월 8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 시젠이 암 질병 그 진단 시장에도 진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젠의 그 CTO인 이민철 부사장이 매경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진단 외에도 암과 같은 이런 다양한 질환을 신속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젠은 뭐 이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150여 종의 분자 진단 시약을 갖추고 있는데, 감염기나 호흡기 질환 키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유전성 질환이나 암 질환까지 진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당히 그 진화된, 진보된, 종합된 그 진단 포트폴리오를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뭐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지금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단 키트 업체들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만 내면 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일정한 기술만 있으면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단 키트 업체의 옥석 가리기가 될 거다. 지금 최근에 시젠이 그 내놓은 신제품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이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하고 그 변이의 출처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작년에 진단 장비를 전 세계에 글로벌리 한 1600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 시젠의 다양한 진단 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젠이 만든 그 진단 장비를 쓰는 게 그게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 장비를 팔면 팔수록 진단 시약도 많이 팔게 되고 좋은 진단 시약을 만들면 역으로 또 진단 장비도 많이 팔 수 있는 이렇게 진단 시약과 진단 장비 매출이 같이 세트로 가주는 그런 증가하는 구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2부 사장이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우선 올해 1월과 2월에 연결로 누적 매출이 한 2,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8배. 아, 당연히 그 전년 1, 2월에는 아직 그 코로나 진단 키트가 뭐 본격화되지는 않은 시점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하여튼 8배 정도이고 올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진단 제품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올해 매출도 뭐 밖에서 뭐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기는 있던데 충분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아직 그 많이 그 이 코로나19도 뭐 백신이 빨리 보급되는 국가도 있지만 그 보급률이 늦고 뭐 약간 이제 그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 또 환자는 뭐 오히려 더 급속하게 증가하는 국가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진단 키트 수요는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젠의 그 CTO가 하는 이야기니까 회사 입장에 그 좀 바이어스가 있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그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을 이 기사에서 일단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2부 마지막으로 저 무상증자를 하면 항상 주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움직이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테오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이것은 2020년도에 무상증자를 했을 때입니다. 자, 5월달 이전만 해도 알테오젠 역시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두드러진 회사는 아니었는데 작년 5월달 좀 지나면서 역시 다른 상당한 바이오 기업들처럼 주가 흐름이 아주 좋고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쯤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주춤할 때 이때 이제 회사가 한번 그 무증 공시를 내게 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 급등한 주가에 대해서는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0%, 150%, 200% 무상증자가 들어가주면 무상증자 그 권리락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푹 떨어지게 됩니다. 예. 주가가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의해서 무상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이렇게 조정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수준에 대한 그 부담이 많이 없어지는 착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주가가 뭐 한 50만 원인데 이걸 액면 분할해서 뭐 주가가 한 4, 5만 원 된다 그러면 50만 원 할 때 이 회사 주가가 50만 원 할 때 느끼는 부담보다는 4, 5만 원 할 때 그 부담이 훨씬 작거든요. 이 주식이 액면 분할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주가가 4, 5만 원대로 액면 분할 효과가 발생되면 부담이 적듯이 무증에 의해서 권리락 효과에 의해서 무증 비율 조정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조정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좀 부담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워낙에 주가가 빨리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주가가 조정받는 국면에서 무상승자가 한번 들어가 주니까 주가가 이제 그 이후에도 아주 좋은 흐름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작년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 뭐 10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야 되겠다. 주가를 조금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무상증자 공시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주주들 뭐 각종 불만이 나오고 하니까 좀 주주들도 좀 달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나서 이 공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쭉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서 바로 꺾여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 나가고 주가가 나름 우상향 하면서 견조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무상증자가 들어가주면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단계에서 주가 방어나 아니면 주가에 뭐 추가, 저기 주가에 뭐 어떤 부양이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추가적으로 뭐더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주가가 다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런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 이후에 뭐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뭐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종 세트 자사주 매입 또뭐 무상증자 그다음에 분기 배당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 최소한 뭐 이렇게 추락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뭐 보합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방어적인 모습 아니면 이렇게 쭉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점차 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회사의 근본적인 그 펀더멘탈이나 회사의 실적 그리고 회사가 제시했던 그런 사업 비전들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그 실현되느냐 그런 것들을 회사가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 자사주 자기주식 매입 효과, 자사주 매입 효과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사주 그냥 신탁 계약 체결해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확실하게 줄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확실하고 좀더 오래 갈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즌 같은 경우는 자사주 그 매입이기 때문에 물론 매입도 우리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무상증자 이제 1대1 무상증자 됐고 그다음에 뭐 분기배당 이런 것들이 이제 다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선물 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나름 견조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실적 좋아야 되고 회사가 사업 비전으로 내놓은 게 응급 처방,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선 급조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 어떤 뉴스라든가 아니면 공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우리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시장에 제시되어야지 회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3종 세트의 힘이 계속 힘을 받아서 갈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부 걸쳐서 뭐 무상증자 그리고 또 시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 뭐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